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는 벗지 않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회색 후드 차림에 청바지를 입은 이석준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거듭 죄송하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유가족에게할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사람은 겠습니다왜살해하신 겁니까? 저는 왜 이렇게 웃었습니까? 보복성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이 씨에게 보복살인과 살인 미수 등 일곱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이 씨는 도어락 해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씨 흉기에 찔린 A 씨 어머니는 숨졌고 초등학교 남동생은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석준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하루 만에 5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큰딸 본인이라고 밝힌 A 씨는 계획된 살해범죄라며 엄마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범행 사흘 전 A 씨는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경찰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2주 뒤쯤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 씨에 대한 심리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해자 집주소를 불법으로 제공한 흥신소 업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건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10월 26일 스토커 첫 구속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인적 현황과 스토킹 범죄 예방법 등에 대해서 황정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석준 송치현장에 다녀오셨는데 네. 얼굴과 신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또 얼굴을 꽁꽁 싸맸습니다. 네, 회색 후드 차림에 마스크를 쓴채 고개를 푹 눌러쓰고 있어서 결국 실물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 죄송하다는 말을 10여 번 반복했고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마음밖에 없고 평생 사죄하려고 한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스 토킹 범죄가 심각한데 경기도에서는 구속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와 군포 등에서 최근 각각 여덟 차례 이상 여성의 직장을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분평에서는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열흘여다가 20대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97건이던 스토킹 신고는 올 11월 기준 1,37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서 재조사 의지를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사후 약방문이다. 결국에는 솔코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와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인천 경찰청이 적극적입니다. 서울처럼 점검 단계를 1일 일일 점검 TF를 구성해서 전날 발생한 스토킹 범죄 사건을 청이 직접 수사 주의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일선서와 수사팀이 공조할 계획이고요. 첨첨한, 촘촘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실대응 오명을 벗겠다는 건데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의 경우 도민에게 알릴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네, 스토커를 만나지 않는 게 이제 상책인데 근데 이제 그걸 쉽게 알아볼 수 없어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특성이나 심리적 유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권위적 행동을 많이 한다. 전화를 안 받으면 다섯 번이고 여섯 번 음. 하거나 누구랑 통화했는지 따져 묻는다 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바로 헤어지거나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메일이나 톡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조정과 통제의 대표적 행동이고요. 보복이나 안갚음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건 화를 자초하는 셈이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면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제 미심쩍다면 뭐 부모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 아니면 가까운 친구라도 좀 심각하게 얘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회팀 황정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